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객들이 웃지는 않고 소리만 지르는 착한 녀석들입니다. 감독님이 우리 크로 보고 환호석은 뮤직뱅크인데 내용은 사랑의 리퀘스트래요. 그래서 감독님과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슴 아프지만 너희 둘이 희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형님. 새로 와 보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형님. 너희 둘 자리 바꿔. 솔직히 이제는 우리를 좀 인정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웃지 않고 환호성만 보내주면 곤란합니다. 제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를지도 몰라요. 형님, 저 이미 저질렀습니다. 어? 설마 저번 주에 여자친구 만든 것보다 더 나쁜 짓이야? 저 이제 양다리 걸쳐요. 예! 핸드폰도 두 개. 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를 좀 인정해달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맛있는 통닭을 저희가 싸가지고 왔습니다. 자, 통닭 먹고 싶은 분. 자, 뜨거우니까.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콜라텍을 섭렵한 고교 천하이야. 어? 뭐야 저거? 야! 이런 돼지 같은 놈이 이게 화투리 안 가, 진짜. 오! 꺼져, 야, 꺼져! 아유, 저기. 저기, 춤 같이. 나또 춤. 뭘 돼, 춤. 야, 이 자리 넓고. 아. 내가 그냥 하나 보여줘야지. 아, 싫다고. 아, 자존심 상하네. 아, 같이 놀자고. 아, 좀. 됐거든요. 아, 얘가 진짜 이게. 야! 같이 놀자고. 아, 싫어. 아, 아니, 왜 그래? 야, 아, 지민아. 아, 뭐, 아, 왜 이래? 나 귀여워. 아, 이거 안 같이 놀아보자. 아, 뭐야? 야! 2대2다, 2대2. 야! 그래, 야! 사랑이 짝대기 할까? 야! 같이 놀자. 아, 뭐야? 와, 이런 뭐 동생 데리고 왔냐, 너 죽네. 남도 뭐냐, 이거 뭐야? 너 뭐야, 우리 둘이 놀린다는데 너 뭐야? 이것들이, 아 아우, 참나. 이걸 왜 한 방에 찍어? 아유, 한 방에 찍어. 와, 이거. 야, 넌 뭐야? 어? 니들 난 몰라. 야, 뭔데? 나는 이 주먹 하나로 전국 여우를 제패한 칠공주 팔짱 안공주야! 참나 뭐 그래서 야 너도 한대 맞을래 어? 쳐봐. 아유 이걸 그냥 아 쳐봐. 아, 아, 쳐봐. 아, 됐어 나 여자 안 때려. 아 진짜. 니들만 좀 잘 만났다. 뭐? 우리가 지금 돈이 좀 부족했거든. 근데 야 뒤져. 이게 진짜. 야, 야, 봐봐. 야,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 뭐해 지금 없다고. 아 진짜 없네. 아유 돈 좀 갖고 다녀. 아, 왜? 여자한테 맞으니까 서러워서 우냐? 어, 그래. 니들 일단 무릎 꿇어봐. 어, 나 진짜 가지가지하네 이게. 너 뭐라고 했냐? 무릎 꿇으라고. 어. 아유 정말 여자들이 정말. 아, 뭐, 무릎 뭐야? 꿇으라고. 아니 콜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선생님. 아니 잠깐만 이게 딴 거에 돼요 이거. 아니 아니야. 어? 얘는 좀 빼주면 안 될까? 왜? 얘 마음에 드냐? 야 너 일어나봐. 너 얘랑 팔짱 좀 껴봐. 아, 자존심 상해 진짜. 막 굽길래 막 굽. 아이씨 끼면 잘 어울리는데.
뭐 하고 싶어? 뽀뽀? 어? 야, 진짜. 야, 뽀뽀해. 해봐, 해봐. 어, 예? 뽀뽀해, 빨리.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 뭐 콜라텍 놀러왔다며? 인생 우리 사촌 오빠. 어. 안녕. 그래, 반가워. 오빠 지금 저 사람들이 이거 콜라만 던지고. 아니야. 또. 뽀뽀를 했어? 아 진짜. 와. 얘네 악마야 악마. 사촌 동생이야. 이놈들이 진짜 대단히 괴롭혔어. 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들 가지고 지금 뭐 뽀뽀를 해? 아 나 이것도 안 되겠구만 이거. 안 되겠어. 공주야. 오빠가 어 학주한테 다 일러버릴 테니까 일찍 들어가. 얘네 상관하지 말고 들어가. 들어갈 거지? 들어갈게요. 어. 아, 죽어만 이래. 아, 나 진짜. 어디가? 아, 어디가? 아, 도대체 왜? 니들 지금 고자질을 했냐? 알아서 내가 니들 중에 한 놈만 보내주는데 갈래면 그럼 이 사이로 지나가. 그리고 아, 나머지 진짜. 한 놈은 나한테 뒤지게 맞는다. 야. 강일몰. 예, 선배. 내가 선배한테, 예? 선배로서 너한테 해준 거 없지? 아유, 너 먼저 가. 여기 내가 맞춰. 아, 선배! 의리 있는데? 어, 멋있어. 어? 아주. 네가 나와서 맞겠다 이거지? 오. 그래, 한 대만 먼저 맞아봐. 미스터의 시계로 초대합니다. 유케 이타. 내가 죽은 건가? 어, 내 몸이 안 보이잖아. 영혼이 되면 내 몸도 안 보이는 건가? 안 돼. 안 돼. 아, 야. 어, 올라와서 자라. 어. 떠졌구나 신내서. 아, 내가 미안해. 어우, 어이구. 떠졌네. 오, 박희진이야. 이대로는 인생 종력이 너무 뻔해. 아 왜 쎄? 막바라 막박자. 내가 인생 이렇게 길을 많이 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아들 아들 나 왜 이러니? 동댕동딩동댕동딩동댕. 아 진짜 시끄러 죽겠네. 지금 엔딩 아니거든요? 아니, 아닌데요? 예, 아니, 예. 아니. 지금부터 OTL 엔터테인먼트 매니저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매니저를 꿈꾸는 송준근입니다. 저희 OTL 예, 엔터테인먼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이 소속돼 있는 엔터테인먼트로서 예. 메이저 또한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예. 자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서태지가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요? 예? 아, 뭐가 예? 왜 대답을 뭐가, 안 해 이거? 아니, 서태지가 좋습니다. 아이들은 버리시겠다. 아니 아이들이 좋습니다. 서태지는 한물 같다. 아 그럼 서태지와 아이들 둘 다 좋습니다. 원래 한 팀이에요. 예? 예?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희망연봉을
2500이라고 적었는데 예. 송중근 씨 같은 인재가 2500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뭐 아직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2500이면 아, 충분합니다. 아니 그럼 2500원이면 아니, 자, 뭡니까, 그거 가져가서 쓰라고 이거. 아니, 뭐, 연봉이야 연봉 7500원 아, 뭐가 연봉이에요? 아니, 4년치 연봉 써 그럼. 무슨 4년치 연봉이 다 통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야 미스 김! 미스 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치우라고 몇 번 말했어? 어? 누가 여기다 이런 걸 내가 갖다 놓으라고 했어? 이거 갖다 버려! 미스 김! 갸냘퍼 저 팔뚝봐 팔뚝 어떻게 뼈밖에 안 남았어?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말이에요 생방송이나 예예. 영화 촬영 도중에 늦게 된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된다면 송중무 씨는 그 감독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단 감독님께 전화해서 최대한 예의 바르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실전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감독님, 매니저 송중근입니다. 예. 예, 죄송한데 이거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미쳤구만. 현실은 달라요. 예. 아, 그럼 오토바이를 불러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송중근 씨, 당신 미쳤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면 당신 책임질 거야? 그게 매니저에서 살 얘기야, 그게? 죄송합니다. 사장님. 차 안 사요.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영어 테스트요. 영어는 기본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잘 듣고 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자 질문 주세요. 뭘까? 예? 뭘까? 일어났잖아 지금. 아 일어났는데? 왜 몰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일어났잖아 아 무슨 일인데요? 그래 이 일이야. 예. 그래 지금 제대로 했네. 예. 정답이에요.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니저에겐 눈썰미가 정말 예.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을 한번 보면 잊어지면 안 돼요. 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전 눈썰미가 좋기 때문에 한번 본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예. 자 누굴까? 예? 누굴까? 누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갔잖아 지금. 왜 몰라 저 사람? 아 누군데요? 후다닥 씨. 후다닥 씨가 누구예요? 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왜 몰라 그걸? 아 어떻게 알아요? 자 다음 질문 들어가도 미스 김. 미스 김, 이 결제 서류 내가 넘기라고 했나? 어? 이런 간단한 내 도장 줬잖아. 그 도장 알아서 넘기면 되지 이걸 왜? 미스 김, 저 가날픈 고사리 손 봐. 이거 뭐 중국산인가?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송중근 씨 매니저로서 예. 그 소속 연기자가 이제 기자들이나 파파라치한테 쫓긴다. 그럼 어떻게 그걸 미연에 방지하겠습니까? 절대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 타일러서 돌려보내겠습니다. 자, 실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자가 예. 카메라를 들고 쫓아간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례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촬영이 안 되거든요. 저기 안 된다. 아유 저기 나 아우 진짜. 나중에 찾아가세요. 찰칵. 현실은 달라요. 아 아까부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성적이 좋아요. 제가요? 예, 괜찮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뭐 출근하셔도 예,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미스 김 면접 끝났으니까 좀 쉬었다 하지? 너무 좀 오래 한 것 같으니까 좀 편히 그냥 예, 예. 쉬도록 해요. 예. 두 시간 뒤에 깨워줘. 가니까 집안 구석구석에 표지판 없는데 어때? 야 이거는 먹고 아 양보하면서 살라는 너희 집 가훈이가? 아니 돈 없는 사람은 돈이 더 많은 사람한테 양보하라고. 오, 야 그러면 이거 비보호자 회전 이건 뭔데? 아 돈 없는 애들은 보호가 안 되니까 좌측 출구로 바로 나가라고. 야 그러면 이건 먹고 돈 많은 나한테 너무 기대지 말라고. 엄마 먹고 이거. 이게 먹고 점점 올라가고 있어. 아 우리 인기가 이제 올라간다는 소리가? 안티가 올라가고 있다고. 아니요 권상우와 더불어 주먹 하나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남자 흥촌이라 그래. 왕자리 가려 왕자리. 안녕
여성들이 가장 보고 싶은 섹시 모바일 화보를 찍은 오춘이야. 첫 번째 포즈는 이 포즈. 두 번째 포즈는 너희들이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이야. 상상이네. 미치게 끌어가자. 우리가 여자 언제 꼬시는 줄 아나? 어디 꼬시는데? 요즘 여자들은 우리 돈 좀 보여줘 뭐 좋다고 우리한테 그냥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아니야? 야, 그게 아니... 황금 만능주의 여러분 함께 할까요? 황금 만능! 요즘 누가 황금 만능 돈으로 꼬시니? 그런 거 압구정 스타일.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 공감하잖아. 그런 것보다 정말 개성으로 꼬실 수 있어야 돼요. 개성으로 꼬시는 거 정말 90년대 날리던 소방차의 정관하니! 하지만 여성을 유혹하는 건 말이야 여성의 모성애를 자극해야 돼. 그래서 준비했어. 작고 귀여운 느낌 모성애를 자극하는 프랑스 래퍼 조르디아니네. 이경규와 서태지, 서태지와 이경규 조금씩 조금 싸 조금씩 조금 싸 말려. 이거 또 나왔네. 야 윤영빈이 니 인마 나오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말 아니네 이거 알려고 쉬어. 죄송합니다. 야 이제 형빈이 자존심 상해갖고 안 나오려는 것 같다. 야 너가 더 가라. 와 형빈아 어? 그러면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니가 안 나올 리가 없다. 인기 많아졌네. 아, 그건 그렇고 너가 이래 입고 댕기면 너가 부모님 보기 안 민망하나?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웃기다 카던데. 야 그러면 야가 난지 네가 난지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아봐라. 그래 맞다. 이제는 외모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야, 거다. 야 그래 맞다. 잘 봐라.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우리 코너는 노래가 필요 없다. 야 그러면 이거 받아라. 이거 뭐고? 이 개콘 티켓인데 다음 주부터는 요 앞에서 구경이나 해라. 조금씩 조금 싸 조금 조금 싸. 야 뭐야? 야 자는 그렇다 치고 너거는 이래 입고 댕기면 안 창피하나? 뭐가 창피해? 8개월 동안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여기가 어디니? 아 그 정도 지나는 사람들은 봐. 음악 꺼주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흥춘이 오춘이 또 밖으로 나갔습니다. 흥춘이 오춘이 어디를 갔을까? 흥춘이 오춘이 추억의 장소 동네 문방구 오락기기 앞 갔다. 이렇게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 심지어 쳐다봐도 몰라. 아이들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해. 우리 오춘이는 오락기기 앞으로 갔고 흥춘이는 어디를 갔을까? 흥춘이 놀라지 마십시오.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갔다. 지휘를 하는 모습 정말 멋있었어.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선생님 죽지. 그리고
우리의 내복 패션에 동참하기에 또 많은 스타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희석 씨입니다. 우리 희석이 형은 정말 개그를 알아. 내복을 입혀줘도 설정을 하거든. 양복 벨트. 자기가 이래야 웃기대. 정말 대단해. 그리고 한 장 더. 놀라운 건 최윤경 씨의 표정. 그리고 이번엔 여러분들이 개콘 게시판으로 보내준 사진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 우리 오춘이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그리고 한 장 더. 우리 흥춘이도 중국에 있었습니다. 돈으로 열심히 해. 여자 꼬실 생각하지 말고 느낌 갖고 호흡 갖고 필 충만할 때 그때 진심으로 대하란 말이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 찍을 영화 뭐냐면요, 그 고구려와 당나라의 네. 그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니까 둘 다 장군 역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씬이 뭐냐면은 뭐예요 이거? 뭐야? 어? 뭐야? 자, 동네 사람. 뭐? 동네 사람. 동네 사람? 뭐야? 여행가? 그래, 여행 좀 가고 그래. 어차피 성공하겠는데 나 나갔다 푹 쉬고 와. 어? 하려면 할 말 있어. 뭐 할 말 있어? 어? 여행 좀 가고. 영화 찍는 거 봐, 영화. 아, 아 왜 들었어요, 안에? 영화 찍는가 봐, 영화. 아, 영화 찍는데 여기 왜 있어요? 저 나가서 빨리. 알았어. 빨리 가, 내보내, 이거. 왜? 어? 따뜻해. 뭘 따뜻해. 내보내. 자, 첫 씬 찍겠습니다, 첫 씬. 네. 자, 출격 앞둔 두 장군이 각오로 다진 씬. 예. 레디! 액션! 이제 출격할 때가 됐어. 근데 장군, 갑옷이 많이 낡았습니다. 갑옷이 낡았다고 했어? 예, 장군. 이 갑옷은 적이 어떤 무기를 공격해와도 절대 뚫리지 않는 철갑 갑옷인 것이야! 가!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뚫렸어, 뚫렸어. 뭐가 뚫려, 뚫리기는? 옆구리. 뭐? 아, 나왔어, 빨리 나왔어. 나왔어. 저 차렷해 봐, 차렷. 그렇지, 그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아, 파격스. 다음 씬에서, 다음 씬은 뭐냐면 예. 그 전투에 나가 조장군이 돌아온 씬이에요. 예, 예. 자, 바로 가겠습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형사들의 생사를 알아보러 간 조장군이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장군! 어, 조장군. 잘 다녀왔어. 그래, 병사들의 생사는 어찌 됐어? 안 갔지? 예. 나왔어, 빨리. 아니, 아니, 여기 다 죽여놔야 돼. 여기 우리 동네 있잖아. 우리 병사. 아이, 꺼지라고 좀, 이제. 몇 번을 얘기해, 진짜. 뭐야, 이게? 이런 계산기가. 하지 마. 나가. 하지 마. 돌아왔어. 돌아왔어. 나가. 돌아왔어. 나가. 나가. 다음 씬은 뭐냐면은 전투하기 전에 훈련하는 씬. 예. 윤영민 씨가 리더 잘 해주셔야 돼. 알았어요? 예.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준비되면.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는 진짜. 돌아왔어. 맞아. 자, 다음 씬 하겠습니다. 다음 씬. 아, 이거 보도 출연이니까 시간이 몇 시인데 이거 안 오고 있어, 이거. 아, 아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늦었어, 빨리. 죄송합니다. 자, 바로 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일찍 좀 당겨. 누구세요? 동네 사람. 아, 여기까지 왜 때려? 아, 여기까지 왜 때려, 당신이? 간다! 왜?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뭐가 불공평해? 우린 새벽부터 나왔어. 누가 새벽부터? 누가 새벽부터 나오래? 누가 새벽부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한 번 더 할게. 한 번 더 할게. 뒤에 가 있어, 뒤에 가 있어. 나 보이는 데 있어. 뒤에 가 있어. 뒤에 가 있어. 가만 있어 여기. 예? 가만 있어 봐. 껴안아 봐. 둘이 껴안아. 껴안아 빨리 껴안아. 눈 감아. 그리고 가만 있어. 알았어? 움직이지 마. 눈 뜨지 마. 가만 있어. 자, 레디. 액션. 경상
전장시에 열심히 훈련을 해놔야 전장시에 내 목숨은 물론 가족의 목숨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오. 알겠는가? 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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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잇! 아잇! 뭘 빨리 해야 되는 게. 일로 와. 빨리 빨리 빨리. 느끼지 마. 나가 있어. 자, 다음 시 바로 다음 시에 바로 갈게요. 마지막 시는 뭐냐면은 승리한 거야. 전투에 승리해서 다들 기뻐한 시. 와! 하고 소리 질렀는데. 아저씨들, 일로 와봐. 아저씨, 부탁 하나만 들어줘. 오늘 우리가 보조 출연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함성 와! 지를 때 소리가 부족하니까 아저씨들 뒤에 가서 와! 이거 매 좀 나갔어요? 캐스팅. 그렇지, 캐스팅, 캐스팅. 캐스팅. 오케이, 오케이. 잘 팀 영화 나가는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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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캐스팅. 자, 뒤에 들어가서 같이 와, 이거 해주면 돼. 알았어요? 자, 갑니다. 조용하시고, 레디, 액션! 모두들 들으시오. 우리가 압록강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소! 이야! 이야! 또 우리 딸내미가 에비스라고 또 향수 하나 사다 놨구나. 응? 아이고 좋다 이거. 아빠 여기 어? 있던 향수 못 받. 이거? 뭐야? 아빠 왜 이거 써요? 아니 이거 남자용 향수길래 내가 저기. 아 남자 건 다 아빠 거야? 아 진짜 이거 선물할 거란 말이야. 아이고 미안하다. 아빠가 새 걸로 그러면은 하나 그 사. 아 됐어. 진짜 아 어떻게. 우선 새 걸로 사줄게. 미안하다. 어? 저 나가요. 어, 재호 가냐? 밥 먹고 가지. 재호가 일찍 들어와라. 여보, 이 당신 가고 난 이후로 나는 애들 꽁무니만 보고 살아. 그래, 가끔 섭섭하기도 한데 내가 뭐 해준 게 없는 애비니까 그냥 염치 없지 뭐. 오늘따라 당신이 보고 싶구려 그래. 아이 참, 또 늦네 또 늦어. 옛말에 있잖아, 미인은 일찍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 그럼 봉선아, 넌 불사조야. 그래 내년엔 네가 이쁘다. 지금 몇 시지?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댄 모르잖아요. 오빠! 미안해 늦었지? 내가 너 빨리 오라고 노래를 다 했다 노래를. 아 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왜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 오빠 주려고 산 생일 선물 아빠가 써버렸어. 아 에이, 짜증나. 뭐 아, 그럴 수도 아, 잠깐만. 에 아빠 아 왜요? 아 오늘 약속 있다 그랬잖아. 아 뭘 일일이 그렇게 캐물어? 아 몰라 끊어요 진짜. 아 짜증나. 야 아. 세상에 아빠잖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왜 때려? 어? 오빠 잡히면 죽을 줄 알아. 눈빛에 살기가. 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제가 나오니까 왜 나왔냐 솔직히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최고의 상품 오늘 최고급 럭셔리 여성 기능성 속옷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싸게 드리고요. 이거 구입하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하나 뭘까요? 제가 직접 입혀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주겠죠. 입혀드리고 싶어요. 제가 딱 입혀드리고 싶은데 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한번 보시고 종류 많은 거 봐도 많으니까 잠시만요. 아이씨. 아버지 아 저 이사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입어보시지 마시고 제가 입혀드릴 거니까 서비스 저기 아버지 바쁘다니까. 손님 손님 아버지
아, 이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몇 번을. 끊어, 끊어. 아, 또 괜히 화까지 내고. 아이씨, 미치겠네. 애들 바쁜데 괜히 전화했나 보다. 에? 어? 유주임님. 어, 야, 이게 얼마 만이에요? 어, 오래간만이야.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그래, 그래. 야, 퇴직하시더니 살이 많이 빠지셨네. 사람들이 비웃어. 잘 지내지? 그럼요. 네. 어, 이거 향수 쓰셨나 봐요. 어. 야, 이거 따님이 선물하셨나 보네. 그게 생일이라고 하나 사줬어. 야, 맞다. 오늘 생신이시지? 그럼 잘 됐네. 겸사겸사. 오늘 저희 회식 있으니까 거기 오시면 되겠다. 아니, 난 애들이 오늘 일찍... 아이고, 오세요. 다들 기다리니까. 그러면 얘기하고 그렇게 할까? 예, 예, 예. 그래, 요즘도 그 노래자랑 꾸준히 하고 있나? 아이, 그럼요. 기억나세요? 그렇지. 제가 상품으로 이거 받았었잖아요. 아, 이거 들고 다니네. 그럼요. 제가 분위기를 딱 잡고.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걸. 눈길 줄 만큼 보잘 것 없단 걸. 다만 가끔씩 그 적은 미소여 여기네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가 요 부분에서 사람들이 웃음을 딱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상 받았잖아요. 인기상 받았지. 어. 예. 그러면은 이따 꼭 오시는 거예요. 그래. 예. 이따 그래. 뵙겠습니다. 어, 그래. 예. 그래. 거기나 가면 되겠다. 아, 진짜. 아빠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라는 거야? 안 그러시던 전화? 분이. 전화와가지고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고. 오빠가 전화 왔었어? 너 지금 그게 중요하냐? 어? 야, 지집이야, 네가 일찍 들어 집에 들어와 있으면 아버지가 전화하겠어? 어, 나도 약속 깨고 들어왔거든? 오빠한테 말 될 거 아니야? 아버지 혼자 계신 거 뻔히 알면서? 오빠나 잘해. 하, 진짜 나 들어왔어? 아, 집에 계셔. 응. 뭐 하세요? 나가려고 염색 좀 하려고 그랬지. 아니, 나갈 거면서 왜 일찍 들어오라고 전화해요? 아니, 그냥 저 유주임님! 저기... 이따가 생일 어. 케이크까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어. 꼭 오세요, 알았죠?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왜? 나가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어, 그래. 예, 꼭 오세요. 어, 어. 저 아버지. 어. 아니, 생일 같은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좀 챙기던가. 아니, 나는 저 그냥 저 사람들하고 노는 게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더 아빠. 신경 쓰지 마라. 어? 도대체 왜 그래요? 생일인 거 얘기하면 어디가 덧나? 것도 모르고 난 우진 오빠 생일만 챙겼잖아. 진짜. 난 그냥 저기 저. 왜 우리를 못된 사람 만들어? 이상한 사람 만드냐고. 줘봐. 기대에 다 묻었잖아요. 진짜. 흰머리는 또 왜 이렇게 많냐? 아니, 누가 보면 우리가 아빠 고생만 시키는 줄 알겠다. 진짜. 근데 흰물이 왜 이렇게 많아?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며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 아버지. 그래. 아이고, 됐다, 됐어. 잘 됐다, 염색. 네가 해주니까 야,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다. 아버지, 저 나가 볼 테니까 니들 저 일들 봐라. 어? 신경 쓰지 마. 어? 저 아버지. 어. 저랑 목욕탕 가실래? 목욕탕? 그냥 짬 한번 밀어 드릴게요. 그럴까? 대신에 아버지 초코우유 사주세요, 어릴 때처럼. 초코우유? 아직도 그래 이 녀석아, 내가 사주지. 그래 이 녀석아. 아빠 빨리 다녀오세요. 제가 어. 삼겹살 사놓을게요. 우리 그래. 삼겹살 파티예요. 그럴까? 삼겹살은 내가 좋지 또 삼겹살. 가시죠 아버지. 어, 잠깐만. 어. 왜 그래 왜? 어? 아니 내가 지금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자식들이 또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지금 성화야. 어. 아니 알잖아, 내 자식들이 내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어 그래. 술은 그러면 저기 다음에. 어 그래. 어 얘기했다. 어. 아버지. 어 그렇게 좋으세요? 근데 하고 몇 년 만에 목욕탕 가는 건데 그럼. 아 아빠 그럼 삼겹살 몇 근 사놓을까?
몇 근은 세 명이니까 세 마리 사면 되지. 나는 오늘 그냥 최고의 생일 선물 받은 것 같다. 이젠 너무나도 내게 익숙한 그대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처럼 소리 없는 그 말 그대 사랑합니다. 아빠. 그래. 우리의 시조는 누구인가? 춤을 이용한 절대 무거 강기조. 연습하자. 이거 앉은 것도 아니고 승 것도 아니야. 이건 잉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앉은 것도 아니고 승 것도 아니야. 이건 잉크를 하는 것도. 어? 사모님 무슨 책을 이렇게 보십니까? 이 책에는 각기도의 모든 비법이 쓰여져 있다. 비법? 어? 저 주십시오. 앉아 타면 접으십시오. 내 거야. 내 이놈들! 무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했거늘 내 너희들에게 이 책을 주니 차라리 이건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니고 이건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니고 이건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전화 왔다. 이게 전화가 온 거냐 메시지가 온 거냐? 사모님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건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보는 것도 아니야. 이건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보는 것도 아니야. 이건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보는 것도 아니야. 여보세요. 뭐야? 알겠습니다. 어, 누굽니까 사부님? 세계 무도대회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와, 기회다 기회. 사부님 저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이거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웨이브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인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야. 인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야. 인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야. 어찌됐건 우리가 우승이야. 야! 각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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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한 것도 아니고 마이클 잭슨도 아니야. 이거 실수한 것도 아니고 마이클 잭슨도 아니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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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건물 주인! 여기는 수도세가 밀린 것도 아니고 전기세가 밀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수도세가 밀린 것도 아니고 전기세가 밀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수도세가 밀린 것도 아니고 전기세가 밀린 것도 아니야. 네가 웬일이냐? 똑똑히 들어라. 세계 무술대회는 우리가 나간다. 너희들 같이 하수는 집에서 부엌일이나 해! 헛소리 하지 마! 우리가 우승할 거다! 야, 야, 야. 저 오라고요? 이거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라는 것도 아니야. 이거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라는 것도 아니야. 이거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라는 것도 아니야. 나의 공격을 받아라! 야! 성우야, 너 지금 우리 사연 가지고 놀아. 니가 지금, 성우야, 이건 최민수도 아니고 주연도 아니오, 자식아. 어? 성우야, 이건 최민수도 아니고 주연도 아니오, 자식아. 남의 제자지만. 시리 강릉이오, 자식아. 너무나 탐이 난다. 시간 나면 연락해. 고기 사줄 테니까. 싫어, 안 먹어. 왜? 너희들 같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온라인 댄스 게임이다. 자! 알겠다! 굿! 그렇지. 재밌다! 재밌다! 저녁 10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집으로 빨리 귀가해 주십시오. 각기도 3 콤보! 각기도! 우리 집에 왜 왔니 피었습니다. 이건 무궁화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야. 이건 무궁화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야. 역시 너의 무공은 최고다. 너의 무공에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물개도 아니야. 이거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물개도 아니야. 끝난 것도 아니야.
어머니. 와. 아버지 오시면 용돈 좀 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이소. 에이, 네 용돈인데 네가 얘기해라. 아, 제가 얘기하면 화부터 낸다 아닙니까? 얘기 좀 해주이소. 네가 얘기해라. 아, 얘기해 주이소. 아, 말 못하겠다. 네가 얘기해라. 야, 이사. 밥 먹자. 내 다리다. 뭐 할 얘기 있나? 아닙니다. 밥이나 먹어라. 이런 대화 없는 우리 집 분위기 정말 싫다. 숨이 막히고 미칠 것만 같다. 이런 우리 집이 너무 싫다. 우리 아버지도 싫고 집도 싫고 다 싫다. 다 들린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엄마 저 밥 먹는 거 봐라. 저 깨작깨작 저거 비실비실 해갖고 저 군대나 갔다 와야 저 남자들이 저거 에이그 맞다. 아, 왜 얘기 나온 김에 군대 얘기나 좀 해주이소. 됐다 임마. 아니 저번에 얘기 들으니까 그 월남전 갔다 왔다 갔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이소. 다 옛날 얘기다. 아, 그러지 말고 궁금하다 아닙니까? 얘기해 주이소. 그때가 아마 1972년도였을 기야. 너가 아버지 면제다. 그때 면제를 받았지. 그 뭐 하려고 얘기하노 그걸? 아이고 또 거짓말 할락했지. 예? 아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할락하고. 됐다. 내 앞으로 니캉 얘기 한마디라도 하나 보라. 아니 진짜 지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당신이랑 얘기 안 할 깁니다. 하지 마라. 아이고 뭐 치아 부서. 치아 부서. 하지 마라. 아이고 참나 치아 부러. 아 참. 동민아. 예. 너 엄마한테 물 한 잔 또 낙해라. 엄마 물 좀. 직접 떠다 물락해라. 동민아, 너가 아버지 보고 밤마다 전화만 받으면 귀를 빠락빠락 쓰고 뽀롱뽀롱 귀 나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봐라. 해라. 동민아, 아빠 콜택시 한다 캐라. 동민아, 너 엄마한테 오늘 보니까 영화배우 닮았다 캐라. 괴물. 동민아. 그만 좀 하이소. 아니, 지 앞에서 진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지는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래 싸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 아닙니까? 보소. 동민아, 손 좀 치우라 캐라. 안녕하세요. 사랑의 카운슬러 유세윤이에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지, 강님이? 또? 세윤
씨, 응? 요즘 왜 이렇게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 건 초등학교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하는 유치한 장난이라고요. 유미 씨, 아직도 내 마음 모르겠어요? 내가 유미 씨 머리를 잡아당기는 건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시끄럽군요. 미안해요. 난 세윤 씨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예요. 솔직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두 사람 동시에 느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은 다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함께 보시죠. 엇갈리는 남녀. 건너편 건물에 새로 이사를 온 젊은 남자. 왠지 모르게 호감 가는 인상이다. 근데 갑자기 그가 돌아보며 큰 소리로 내게 인사를 했다. 난 쑥스러워 커튼을 닫아버렸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는 뭐지? 이사 온 지 첫날, 날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돌아봤다. 그것은 사람이었을까? 기분 나쁘게 생긴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놀란 나는 소리쳤다. 당신 뭐야? 그녀는 대답 없이 커튼을 닫아버렸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 그날 이후 이상하리만치 그녀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그녀를 만났다. 저, 안녕하세요. 저 옆집 사는 그 유세윤. 무슨 말씀?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그녀. 아, 점점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아, 나 또 눈 뜨고 잤나 봐. 아, 눈 빡빡해. 아, 들어가서 자야지. 아. 안녕하세요. 과연 우연일까? 그날 이후 그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썩은 내가 난다. 이건 사람한테서 날 수 있는 냄새가 아니다. 뭐지? 이 여자의 정체는? 다음날도 어김없이 그녀는 나타났다. 우린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죄송해요. 공포 영화였다. 육중한 몸으로 날 공격하는 그녀에게서 난 13일 밤의 금요일에 제이슨을 보았다. 어제 술이 좀 과했었나 보다. 속이 불편했다. 아, 속 안 좋아. 베란다에서 공기 좀 쐬야겠다. 아, 너무 많이 마셨어. 보름달이 뜬 날 밤, 나는 보고야 말았다. 달을 보며 울부짖는 그대. 그녀가 날 보며 포효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막 발견한 한 마리의 늑대 같았다. 지금 내 손에 총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당당당당당당 사랑의 총알을 나에게 보내는 그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난 귀엽게 윙크를 보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나에게 주문의 사인을 보냈다. 난 이렇게 죽어야 마는 것인가? 아니야, 이렇게 죽을 순 없었다. 기왕 죽을 거라면 정정당당하게 겨뤄보고 싶었다. 그래서 난 그녀를 찾아갔다. 어머, 누구세요? 세윤 씨? 역시 사람의 감각이 아니야. 그래, 맞습니다. 건너편 사는 유세윤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그쪽한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제 발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너무 저돌적이야. 마침 잘 됐네요. 배고파서 뭐 좀 먹으려던 차례. 왜요? 왜 배고픈데 잘 돼? 왜? 왜 그러세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세윤 씨가 와서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기뻐요. 당연히 좋으시겠죠. 에? 이렇게 맛있는 식사 직접 주문 배달 왔으니까. 에? 띵동 주문하신 유세윤 소자 왔습니다. 자, 다리를 잡으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아, 먹어! 먹어! 저 먹어! 저 먹어! 네 마음대로! 야, 이제 나를 뜯어먹어! 이 나쁜! 이 사람은! 세윤 씨, 참 서툴다. 뭐? 연애 많이 안 해봤죠?
너무 긴장하거나 네. 불안해하지 말아요. 난 세윤 씨를 선택했고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요리하기 나름이래요. 요리하기 나름이래요. 요리하기 나름이래요. 요리하기 나름이래요. 죽건데 내가 죽은 줄 알아? 골목대장 맛박이 골목대장 맛박이를 몰라보라고 나 이거 어저께 연습하는 동안 여드름 3개 터졌어 이거 말이야 내가 이거 길게 하면 갈수록 나만 불리할 것 같아 따가워 씨 얼빵이 불러야겠다. 얼빵아 빨리 나와라! 얼빵아! 야, 너 얼빵이 아니잖아! 얼빵이 나오라 그래, 얼빵이! 뭐야? 슈피오빠, 크리스티나 아길레빠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야, 기분 좋다, 대빠가! 대빠왕이! 대빠왕이! 마이클 잭박 다음이나 부담스러운 대빠왕이! 이번 주 대빠이가 간다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긴 하루를 보내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도 편찮은 부모님과 돌봐주는 어른이 안 계셔서 집밥도 먹지 못하고 복지관에 와서 하루 종일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웃음을 선사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빠기가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밥도 사주고 열심히 개그 공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만나요. 대빠가. 여러분들이 멋지게 보내주신 동영상을 소개해드릴 순서입니다. 장갑으로 1번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으로 1번 이상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고난도 맛박이입니다. 이름하여 물개 맛박이. 굉장히 몸이 유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빠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빠이! 유연합니다. 이상민님의 아드님이 보내주신 아드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동영상입니다. 한 6살쯤 된 것 같은데요. 자, 갑니다. 물개 맛박이. 아, 동영상에서는 이 발과 이 뭐 뒷머리가 닿습니다만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야 웃긴 건데. 다음으로 2번 러브샷 맛박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성님이 가족들의 러브샷 장면을 이 편집까지 해서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아, 대박이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샷 맛박이 갑니다.
동영상에서 이 동작을 정말 절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으로 3번입니다. 강승희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동영상에선 두 분이 함께 하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름하여 니 응 칼라 파워 맞박이가 되겠습니다. 유세윤 씨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칼라 파워 맞박이. 네 번째로 뽑은 동영상, 이분들 저희들이 어차피 따라할 수가 없는 거 직접 한번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임성정님이 보내주신 동영상인데요, 이름하여 정말 수준 있게 우리 함께 올라갑니다. 발레 맞박입니다. 여러분 만나주세요. 나와주세요. 다니? 솔출아, 미치를 뭔 일 있는 거라니? 아, 어쩐다니? 어떻게 하면 좋다니? 여보게 유서방 날세. 자네 너무하네. 나 우리 미치를 누워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있을 때 자료 그러니까 원래 있을 때 자료이냐나. 아만 어머, 아이고. 어디라고 와? 원래 쑥을 자꾸
인연아. 너희랑 한번 돌려봐. 한번 쳐봐, 인연아. 항상 말하지 마. 엄마랑 더 말하다간 열불 나. 아이고. 쓱을 자꾸 개패도 패버릴게요. 어, 알았어. 뭘 돌려, 뭘 돌려. 아이고, 노래 주셔요. 무슨 노래? 있을 때 잘해요,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차려,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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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원래? 왕서방딸 소란이요. 아줌마가 뭐예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예요? 아줌마가 뭔데 그래요? 엄마. 이 여자 말하는 것 봐.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어떻게 동거 아니야? 어, 애 버릇을 가르쳐? 네가 뭔데 애 버릇을 가르쳐? 뭐야? 여보. 수라야. 엄마. 미라야. 아이고 썩을 자고. 정신이 없는데? 아니. 저분. 아니 저분 향수 어르신. 수업지가 불쌍으로 뛰어드는 걸 아니까요. 아니 왜 여기 계십니까요? 아니 이것도 누구야? 나는 조선 최고의 춤꾼. 백무짝퉁 승일세. 아직도 저리 세상을 몰라오죠. 여러분. 김양해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향수 어르신 아닙니까요? 이렇게 맥없이 쓰러지리 백무가 아니야. 이 춤, 나의 춤. 스승과 내가 만든 이 춤사위를 만들어야 돼. 완벽한 건 없겠지. 인간이니까 완벽할 순 없어. 여러분, 우리 오리지널 버전 한번 부탁해볼까요? 아니, 근데 정말 오리지널 백무보다 더 잘해갖고는 주눅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니, 행수 어르신은 마음에 드십니까요? 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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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색 없는 년목. 어찌 이리 흉내를 크리도 잘 낼고.
짜증나고 오르락할 땐 야야야 브라더스 헤이 아야야야야 아야야 호 아야야야야 아야야 호 예스 마라데스 여기 여자분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싶어 이스 말이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여자분과 공기 좋은 산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싶어 이스 마라데스 이 앞에 계신 여자분 떠나라 좀 멀리 안 보이는 대로 아야야야야 아야야호 아야야야야 아야야호 개그 콘서트에는 추억 같은 유행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다 먼저 뒤에 계신 옥동자 선배님의 유행어는 유행어는 헤헤헤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 거기는 이제는 박수도 없어 그리고 여기 계신 박진영 선배님의 유행어는 유행어는 야 겁난다 물을 주세요 가리가리 곱다 가리가리 곱다 가리가리 곱다 가리가리 곱다 가리가리 곱다 4,800만 국민들이 모두 다 따라했던 유행어의 주인공 바로 김준호 선배님의 유행어는 유행어는 야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희 선배님의 유행어는 유행어는 밥 먹자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유행어는 유행어는 말로 해갖고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유행어는 봉숭아학당 뭐 들어가 이 녀석아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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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야 아이야야